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빈칸 자리는 왜 빈칸이 여기 뚫렸을까요? 어 주제문 요지문이죠. 자, 그러면 도시에 도시라고 하는 것이 드라이브 가져왔는데 어, 테스트 체인지로 가는 취향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데이가 누구죠? 어, 시리스 도시죠. 자, 그래서 빈칸 앞에 주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명사 데이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앞으로쭉 가셔서 복수명사 시리스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빈칸 앞에 주어가 도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도시의 특성이구나. 자 그럼 여기서는 순접이니까 because 순접이니까 도시가 빈칸에서 도시가 어떤 취향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도시의 특성만 잘 잡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요. 여기 도시들 얘기가 나오죠. 자, 도시 의 특성 찾아야 되니까 시리즈 여기서 잘 읽어볼게요. 자, 도시들은요. have long been, 오랫동안, dynamos. 이런 힘이 있었어요. social possibility라는 사회적인 가능성을 가진 것이 도시의 특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 특성들 학중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sling 이라던가, 뭐, lexical innovation. 여기서 땡땡이 들어가서 쌤은 계속 읽는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쯤 이 땡땡이 표현이 나오면 얘도 이 글의 소재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언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 자 언어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started in city 도시에서 발달을 어, 시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이 세미 이, 이 하이픈으로 같이 연결해서 비슷한 말 반복하는 거더 읽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런 이 언어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건 항상 도시에서 시작을 했대. 자 그리고 그 곳은 on o u t c r o s s 성장하는 곳이죠. 어, 엄청나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종종 서로 서로 익스포즈돼 노출이 되어지는 곳이 도시니까 자 그럼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도시의 특성은 사회적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곳이고 자 그리고 이 도시는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서로 접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노출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혁신도 일어났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밑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또 반복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을 한번 보니까, 자, 우리 빈칸쪽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서 as, 여기 표현을 보시면, 이 유명한, 이 언어학자라는 이 유명한 학자가 주장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글을 잘 읽어주셔야 되죠. 자, 유명인이 주장한 사실도 주제 요지입니다. 자, the way a person talk. 사람이 말하는 방식. 이게 위로 말하면 언어의 혁신이겠죠. 말하는 lexical innovation 이요 자그 방식은 이제 뭐다 결합된 결과입니다. 자 뭐가 결합된 거예요? What he has heard before 이전에 들었던 거, 이전에 이런 거 들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언어에 어떤 혁신 이런 게 일어났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언어의 혁신이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요 어디서 발생했어? Where? 가장 많은 사람들이 heard 듣고 talk to 말하는 것이죠 To the mos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한테 자 그럼 여기서 이 도시의 특성 계속 나왔어요 도시는 어떤 곳이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같이 서로 exposed 노출되고 그래서 social possibility라는 사회적 가능성이 높은 곳이 도시고요 그런 곳에서 언어의 혁신이라는 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빈칸 자리에 가시면 도시는 뭐를 추가하더라 taste change라는 취향의 변화는 우리 앞에 말로 치면 lexical innovation, innovation 혁신이라고 하는 게 변화잖아요. 여기서 취향의 변화라고 하는 건 언어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구나. 자, 그 이유는 도시가 많은 사회적 가능성을 띠고 많은 사람들 간의 서로의 어떤 익스포즈, 노출이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말하다 보니까 이런 언어의 혁신, 언어의 변화가 왔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빈칸. 어, 보니까 2번을 가보실게요. 자, 도시라고 하는 게 offer, 제공하는데요. 가장 많은 노출을 제공하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exposure, 노출이라는 건 접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가장 많이 접하는 사회적 가능성, 이런 내용이랑 가장 일치가 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